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경구죠. 성경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14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사실은 이 구절을 뭐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도학자, 도학을 아는 입장에서 서양을 또 바라보고, 이걸 동서 문화를 교차하는 입장에서 이걸 해석, 해보는 게 어떠냐, 이래 싶었어요. 근데 그 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정말로 그 인간의 존재의 그 정체성, 인간 존재란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또 인간이 가장 숭고하게 됐을 때,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하나의 그 한의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의 다 뭐 이 구절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 동양에서는 뭐 길이라는 게 도입니다. 길도자 도.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왜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순서가 그렇게 잡혔냐, 이게 나를 궁금했어요. 진리를 중시하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또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순서에서 거꾸로 예수님이 그 세계를 인식하는 뭐 공부해온 하나의 길의 여러 단계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식구조, 여기에서 예수의 의식구조를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길이란 게 뭐 우리는 도로하지만 서양에서는 way,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죠. 방법 될 수 있는데, 어쩐지 여기 길이요 했는 데는 진리와는 달라. 진리는 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 진리는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다고. 상대성 원리가 일꼬로 MC 자성, 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길이라고 했을 땐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래 걸어가야 길이 있죠. 내가 안 걸어가면 길이 없어. 반드시 발로.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발. 길. 이거 뭐 도라고 합시다. 이건 발로, 발. 이 참 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중요합니다. 발로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한다. 발로 걸어간다는 건 뭐, 아다시 우리가 수직 바이 페달리즘이죠. 바이 페달리즘. 인류학적으로 바이 페달입니다. 수직으로 서서 걸어간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진화론상으로 보면 우리가 수직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인류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로 걸어가야 한다. 이거는 발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천을 의미합니다. 실천. 실천. 실천을 하려면 발로 걸어가고 손도 움직이고 몸 전체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길이요 한 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리요 보다. 그리고 여기 실천의 의미가 이미 가미되어 있단 말이야.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가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바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양에서 발설된 것이지만은, 그 말씀이 된 것이지만은, 사실은 동양의 도학적 관점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길은 도이고, 삶을 나타내고, 신체가
참여하는 거야. 그냥 머리만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이 가야 되고 또 손이 가야 돼. 발만 가면 뭐 안 되죠. 손발이 가야 된다. 즉 사지가 가야 된다. 실천의 의미가 있다면 삶이 실천이잖아요. 아니 진리만 그냥 있는 게 삶이 어디 있어요? 실천이 있는 게 삶이지. 진리만 어디 저 삶과 동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진리는 없는 진리야. 그래서 아니 저는 뭐 하여튼 나는 길이요 했는 게 참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진리인데 두 번째 나머지 진리인데 이게 실천을 통해서 나온 진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처음부터 진리라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뭐 어디에 표어 비슷한 거에 불과해. 내가 실천을 안 하면 하나의 표어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천을 한 뒤에 찾는 진리가 진리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데 진리라는 건 이제 이치죠. 이치. 또 원리를 찾는 거죠. 이것은 머리에 해당되는 머리. 이거는 전체 몸에 해당되고 신체에 해당되고 이건 머리에 해당이야. 신체를 움직이면서 발생한 진리가 진리라는 뜻이 여기 이제 가미되어 있는 거야. 실천과 관계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몸에서 머리로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순서예요. 생명은 생멸의 자연이다. 자연적 존재로의 생멸이죠. 예수는 왜 생명을 제일 마지막에 말했을까? 요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마치 뭐 동식물처럼 생명이 있는 것만 생명이라고 하기 쉬워요. 그래요? 그럼 생명이 있는 것만 생명입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무기물, 비생명,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아무 관계 안 합니까? 그 인간이 하나의 그 세계를 분류학적으로 볼 때 뭐 생명과 무생명, 이렇게 하고 또 생명 중에는 동물과 식물, 또 동물 중에는 인간과 뭐 다른 동물, 뭐 이렇게 분류학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구분이 이 존재론에 들어가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존재론에 깊숙이 들어가면 말이죠. 그런 구분이 문제가 돼요.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은 무생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에는 생명만이 생물로서의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의 생명이 있기까지 그 참여한 기여한 모든 존재에 대한 그 함축이 있단 말이야.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 진리라는 게 실천에서 일어난 하나의 진리지만은 이것이 내 진리만 진리이고 남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고. 동물은 가치 없고 돌도 가치 없고 자연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쉽단 말이야. 인간이 이 머리로 생각하는 리치만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쉽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 만물이 생명이다. 만물이 생명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동서양이 교차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생명과 무생명이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을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과 우리가 뭐 거의 상벽을 이룰 정도의 말이 뭡니까?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아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것이 그 마지막에 말하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야. 우리가 생명을 느낄 때 가장 그 생명을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몸이죠. 내 몸. 그게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몸을 나누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개체라는 입장에서 남이죠. 남. 그 자기 몸에서 딱 느껴야 그 생명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과 또 생명에 대한 가장 응축적 표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데 이때 이웃은 뭡니까? 이웃 이게 존재라 존재 이웃 우리 동네 사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옆집의 애들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야 이웃이 존재라 모든 이 만물이란 만물 이웃 이거 이제 존재라지만 공동존재 같이 있다 같이 함께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존재죠 공동존재 이웃이란 말은 공동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존재라는 말이 누차 이야기하면 이 존재라는 말이 말이죠 뭐 흔히 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본래의 뜻은 말이죠 빙이라고 단어는 쓰지만은 실질은 비커밍의 의미가 있어요 비커밍 하는 빙이란 말이야 굳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생성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사실은 하이데거입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는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야말로 그 서양 철학자로서 가장 동양에 접근한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 그래서 그 서양과 동양 문명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계 지점의 말들, 자연과 문명의 사이에 있는 경계 지점의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이데거가. 그런 하이데거의 한계는 역시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이데거도 물론 그 동양의 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어떤 그 동양의 도를 이 서양 철학적으로 번역한 그 용어들이 많아요. 뭐 이정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정표 같은 걸 길에 이정표가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서양 철학으로서 동양의 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진 예를 쓴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러나 역시 서양에서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우리는 동양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죠. 사실은. 서양의 현상학에서 동양의 도, 동양의 존재를 바라본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이 했는 말의 이제 결정적인 말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 뭡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거는 굳이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언어보다 존재를 우선하는 것 같습니까? 존재보다 언어를 우선하는 것 같습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니까 이게 주어죠. 주어. 언어를 주어에 갖다 놨단 말이야. 주어에. 이게 우선한 거죠. 존재보다는 언어를 우선한 거야. 이 하이데거야. 이게 언어가 주어가 돼 있잖아. 근데 이것은 존재를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아직 약한 거야. 이게.
뭐 하이데거의 문서가 어마어마하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정확하게 꼬집으면 존재에 도달해서 존재에서 존재를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어떤 자기의 현상학의 언덕에서 존재론을 바라본 거야. 멀리서 저 멀리서 바라본 거야.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 이래야 돼.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자연물의 자연적인 존재로서 낳았으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야? 그거 아니죠. 언어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죠. 이때의 집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르죠. 뭐 집이라는 게 하나의 누가 그 안에서 산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좀 달라요. 집을 위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할 때의 집과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의 집이 달라. 이때의 집은 하나의 누구를 그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이 가족 그야말로 집이죠. 그 문화로서의 집이야. 문화로서의 집. 그러나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 할 때 존재는 더 큰 거죠. 이때 집은 뭐야? 그냥 집이야. 이거 우주야, 우주. 물론 우주도 한자말로 지부 집주라. 그것도 집은 집인데 큰 집이죠, 큰 집. 쉽게 말하면 존재는 언어의 집이었다. 이 집은 큰 집이고, 요거는 좀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 작은 집. 그 저걸 바꿈으로써 이 존재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지평이 확 그 역동적이 되고 넓어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가두지 않고. 근데 아까 그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결부가 될 수 있는데 존재를 강조를 하면 이 공동존재 만물 자연 이걸 강조를 하자면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발견한 거야. 인간이 구성한 거야.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인간이 구성한 거죠. 그 진리를 구성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걸 빼올 수 있었죠. 추출할 수 있었다. 진리 때문에 그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용물을. 그러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가 바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야. 이 존재와 진리가 이래 있다면 진리가 이게 언어거든요. 언어. 언어의 구성물 아니야. 진리보다는 존재가 큰 거란 말이야. 이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할 때는 이 존재가 주어가 돼 있잖아. 주어. 이게 언어의 주어가 된다는 게, 주어가 된다는 게 주인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하이데거의 단어를, 구절을 바꿈으로써 현상학에서 완전히 존재론으로 넘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단 말이야.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의 어떤 바꿈,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므로써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현재 그 문화적 상황이 형이상학이, 형이학, 형이상학이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형이학은 과학이고 물질이에요. 형이상학이, 옛날에 원래 그 형이학은 피직스라 해서 물리학을 형이학이래. 물리학을 피직스라 그랬어. 그래서 물리학과 다른 넥스트 그 다음에 있는 학문이라고 해서 형이상학이라 이름 붙였단 말이야. 메타피직스라고 붙였는데 이게 메타피직스가 거꾸로 됐어. 물리학이 되어버렸어. 자, 메타피직스가 물리학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거꾸로. 그 형이상학이 하학이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철학이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철학은 언어의 반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철학의 종언이다. 철학의 종언이란 것은 철학의 효과가 과학을 만들고 나서는 가치가 없어졌어. 너 철학, 너 뭐하니?
과학이 다 해결하는데? 과학이 신이야? 과학이 종교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철학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철학의 반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어박, 언어밖에 철학이 뭐가 있겠어? 언어에 안에 안 되니까 언어박. 언어의 밖은 뭐가 있는 거야? 언어와 되지 않는 소리나 혹은 뭐 침묵, 침묵. 침묵은 소리 없는 말이죠. 언어의 밖은 소리. 언어가 되지 않는데 소리가 있잖아요. 물론 그 자연의 소리도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언어와는 달라. 인간은 자기의 그 알파벳, 자기들의 알파벳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문장을. 자연의 소리는 뭐 지가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 짹짹거리고 바람이 불고 그게 지 구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 자연에서. 그냥 일어나. 생기하는 거라면 생기. 일어나는 거. 내가 구성한 게 아니야.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일종의 생기한단 말이야. 일어난단 말이야. 생기. 지가 일어나, 저절로. 이거 생기라는 건 뭐야? 구성이 아니란 뜻이야. 구성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구성이 아니다는 거야. 구성이 아니다. 그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데,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 이래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뭐 침묵이라 하는데, 이걸 흔히 뭐 또 침묵의 소리라고 하죠. 침묵의 소리라고 하죠. 아, 침묵의 소리로서 우리가 제일 뭐 잘 아는 게 뭡니까? 한용운의 그 님의 침묵 있죠. 이 님의 침묵. 한용운의, 한용운이라는 시인의 님의 침묵 있잖아요. 님의 침묵. 이게 이제 불교의, 선불교의 정신을 그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게 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사일런트. 침묵. 어떻게 보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침묵의 소리. 그게 미래의 그 철학자의 길이란 말이야. 철학자의 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흔히 그 일반생의 철학이라 해서 이제 소리의 철학. 이걸 해서 소리의 철학을 말했지 않습니까? 소리의 철학을 벌써 2012년에 완성했죠. 이게 2012년에 저게 나중에는 2012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11년에 완성했는데 그 연말이어서 그 다음으로 넘겼죠. 저게 소리의 철학이 나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철학을 넘어서 소리의 철학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의 종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철학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서양에서 그게 서양이라 서양 철학은 주체와 대상의 그 패러다임 속에 있어요. 한때는 주체를 중시하다가 요새는 타자를 중시해. 대상이 타자죠. 주체의 철학이니 대상, 타자의 철학이 하는 것은 모두 주체 대상의 프레임에 갇힌 철학이다. 서양 철학은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 주체는 주인이 될 수 있고 대상은 노예가 될 수 있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인간의 본래 존재, 자연적 존재가 보인단 말이야. 말하자면 내가 잘 모르지만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내가 존재로서 인정한단 말이야. 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 마치 또 침묵까지도. 귀로 들 수 없는 침묵까지도. 그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의 철학이나 일반성의 철학은 자연 철학이라고 해요. 자연적 철학. 뭐 어떻게 보면 노장 철학이 현대적인 그 옷을 입고 탈바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노동자력이 생긴 시대의 그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나와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기반, 그 노장 철학적 기반 위에서 소리 철학이 있고 또 풍류도, 우리 오히려 풍류도의 철학의 기반 위에서 소리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존재 보인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게 그 흔히 그 동양 철학과 이제 그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동양 철학은 시의 철학이라 하고 서양 철학은 이제 뭐 그 결국 과학이죠, 과학. 흔히 뭐 동양 철학은 뭐 시의 철학, 흔히 시의 철학이라 하고 서양 철학은 실제로 과학을 하면서 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철학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과학의 철학. 시와 과학의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리. 소리는 리듬이죠. 파동은 항상 리듬을 갖고 있죠. 우주는 리듬이다 이거야. 소리다 이거야. 이거는 뭐예요? 언어죠. 언어 특히 이거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러한 소위 그 넘어오는 과정에 이제 그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란 말이야. 이게 여기서 하이데거가 위치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이 과정을 이야기한 사람이 하이데거야. 이 언어 개념 철학에서 과학 철학에서 소리 철학, 시의 철학으로 넘어온 게 이거 하이데거란 말이야. 하이데거 철학. 이게 이제 그 하이데거 철학을 좀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데거는 후기에 그 아니나 다를까 독일의 그 유명하신 헬드린이라고 있어요. 니체급의 니체도 뭐 시철학자죠. 시철학자인데 그 니체급의 어떤 유명한 시인입니다. 헬드린이 시를 읽으면서 그 자기 후기를 다 보낸 거야. 시에 빠졌다. 하이데거 시에 빠진 것은 서양의 개념철학에서 동양의 시의 철학으로 접근하였음을 말한다. 그 과정으로 넘어온,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야. 하이데거가 흔히 뭐 존재의 은적이란 말을 해도 존재가 숨었다, 드러났다, 은적했다, 현현했다, 이런 말은 일종의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말장난이야, 말장난. 존재는 은적한 적도 없고, 드러난 적도 없어. 그냥 있어, 존재가. 숨었다, 뭘 드러나, 뭘 어디서 숨어, 존재 어디서 숨어, 자연이 그냥 있지. 근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상학의 입장에서는 숨었다 느껴지는 거야. 숨었다가 드러났다, 드러났다가 숨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연을. 사실 어폐는 있죠. 말이 안 되죠, 뭐. 자연이 뭘 숨어, 그냥 자연이 있지, 그냥. 그러나, 이제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는 그래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지만 서양 철학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은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 존재의 은적은, 은적이라는 것은 사실 시의 은유, 은적, 숨을 은자, 은적. 여기도 숨을 은자 있죠, 은유. 은적은 시의 은유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시에 접근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시인들은 뭐 시로 바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왜? 서양의 개념 철학, 과학 철학에서 동양의 시 철학, 소리 철학으로 넘어오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은 시를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다. 이게 가장 하이데거를 간단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이데거 입장까지도 이제 그 포용하면서 이 어떤 존재론, 하이데거가 제기한 그 존재론을 완성하는 것이 그 쉽게 말해 신체적 존재론. 신체적. 이때 신체적이란 건 육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내 몸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내 몸이다 할 때의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대상으로 바라본 육체나 물질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없어. 같이 존재야. 다 존재는 공동존재, 같이 존재하는 입장에서의 신체적. 주체 대상의 프레임에서 말하는 육체가 아니란 말이야. 이 만물은 결국은 이제 신체입니다. 신체. 그래서 그 존재론은 신체적 존재론은 존재론의 완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과거의 철학이라는 게 뭐였나 보면 철학은 존재를 이데아나 이성이나 이론이나 체계로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철학은 그 바꾸는 능력, 언어체계로 바꾸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언어체계로 바꾸는 능력이 지금 기계언어에까지 도달했죠. 기계언어, 컴퓨터언어, 기계언어까지 도달했는데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체적 존재를 찾아야 돼. 내 몸은 내 기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기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의 지금 앞으로 사명이야, 사명. 자기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왜? 기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더욱더. 어쩌면 미래의 기계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신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미래 인간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또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신체적 존재로는 종래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프레임, 주체 대상의 프레임이나 굴레를 벗어난 철학이란 말이에요. 벗어난 철학. 자연 철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체적 존재로는 역으로 말하면 종래의 그 동양의 자연 철학을 현대적 의미에 옷을 입혀가지고 새롭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네오란 말이에요. 네오 샤머니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소위 그 원시 유교, 공자의 원시 유교를 컨퓨셔니즘이라 하잖아요. 그걸 네오가 새롭게 만든 게 이제 주자의 성리학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적인 천지인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전통 사상을 새롭게 한 것이 네오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그 네오 샤머니즘의 결론은 신체적 존재론과 만난단 말이야. 우주는 살아있는 신체다. 무기물조차도 나와 더불어 살아있는 공동 존재다. 자연은 신체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신체적 존재론에서 우리 인간은 그 자기 미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종래의 주체 대상의 철학을 종언하고 다음에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신체라는 말을 앞으로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자기 식으로 전개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미래의 기계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만들어진 관점적 유물론이나 그러니까 철학은 20세기, 21세기 이르러 관점적 유물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막시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실용주의 혹은 과학기술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걸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철학이 부질없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철학이 과학을 맹종하거나 과학의 신여가 되어서도 안 돼. 이건 다 물신 숭배야. 막시즘도 물신 숭배고 과학주의도 물신 숭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인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물신이라는 신에게 빠진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도 물신 숭배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 전체가 물신 숭배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말했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만물이 만신이란 말이야, 만신. 다 신이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불어 공동 존재로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성의 철학은 소리 철학은 아, 신체적 존재론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출발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결부. 그 생명이 뭔가가 바로 신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이블의 구절과 오늘의 철학을 신체적 존재론을 연결시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